사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단 말이지. 그 영화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사진 예술이 있었고, 사진 예술의 전 단계로 회화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이미지를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화가 이제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아주 정밀하게 사실대로 그리는 것, 그러니까 레코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화가들이 뭐 저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준다든지, 혹은 무슨 정밀 묘사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삭주는 여인들 이런 거 아주 사실적인 화풍의 뭐 그런 그림들이 주류였다면, 사진기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그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역할을 이제 회화로부터 사진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회화가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회화와 사진과 영화라는 매체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의 기록이라는 어떤 인간의 욕구에 이제 근본을 두고 발현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역세성이냐, 그 다음에 예술성이냐,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과거에는 필름 사진일 경우에는 예술성보다는 기록성에 더 가까웠죠. 사진의 원래 본질의 목적이 기록성이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인위적인 조작이 적었다고요. 옛날에는 커피잔을 커피잔으로 찍어냈어. 리얼리즘으로. 요즘은 이 커피잔을 또 다른, 이 커피잔은 난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 해서 물 위에 올려놓고 찍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경우, 문화의 발전이니까 시각이 바뀐 거지, 문화가. 이게 예술이 대부분 디지털 신호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물리적 형태가 없이 그냥 전자신호로서 이제 유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되게 쉽게 소비되고 쉽게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생산되니까 쉽게 소비되는 거지. 매체가 발달해서 편리함을 가져왔으면 편리함만 취하고 진지함은 니네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 더 그렇게 되겠지. 더 간편하고 결과를 빨리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보완이 쉽고 수정이 쉽고. 옛날에는 사진가의 고유 영역이 좀 컸어. 일반 아마추어들이 그냥 찍기만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오면서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 막 80, 90 먹은 노인들도 핸드폰 카메라도 찍고 뭐 똑딱이 컴팩트 카메라 찍고 해가지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진 건 맞는데, 어떤 사진이라는 것 자체의 예술로서 혹은 어떤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내려온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성은 더 늘어난 거고, 접근성이 늘어났으니 당연히 이제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은 있단 말이야.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송강호 씨가 우리 딸내미한테 카메라를 맡기지 않는단 말이지. 그걸 찍을 수 있는 전문가는 따로 있단 말이야. 예술성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갖고 나의 콘텐츠를 가질 때, 나만의 특색을 가질 때 이제 사진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사진가사로서는 그렇고, 예술 사진사로서는 뭐 김하탄가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한 컷에 뭐 3천만 원씩 받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사진학과를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은 사진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자연에서 살고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진에서 자기가 대중한테 전달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문학적 소양으로다가 풀어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세계 유명 사진사들 내지는 작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기술적인 것보다는 느낌,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접근해야죠.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본다든지 자연을 꿰뚫어 본다든지. 좋은 사진은 내 생각들이 담긴 사진들. 사진의 힘이 뭐냐면 100마디의 말을 단 한마디로 하는 게 사진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구도도 있고 빛도 있고 컬러도 있고 많아. 근데 그거 다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전하고는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진도 나한테 감흥이 없으면 그 사진은 나쁜 사진이죠. 내가 찍어서 마음에 드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찍어서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거 해야 되냐는 말이지.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야구선수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 사진을 찍고 싶잖아. 야구장 가서 연예인이든 그게 뭐 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우리 애든 내가 좋아하는 걸 찍을 때 내 자세가 그걸 온전하게 찍는 사람의 자세가 된단 말이야. 내가 잘 모르거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 알고 이런 걸 찍을 때 굉장히 다 접근하는 애티튜드 자체가 이제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찍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걸 찍는 거지. 사진이요? 찍는 거. 이미지 일을 했다는 걸 담는다는 그런 의미 있죠. 시간이 재밌을 만한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에 담아낼 수 있는 환상? 잊었던 그런 기억도 이제 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기억을 회상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놀 때 추억을 남기려고 그런 사진도 좀 뭔가 그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게 좋은 사진이라 생각해요. 추억입니다. 추억이라고 생각해. 추억을 담는 뭐 그런 추억 같은 걸 이렇게 찍은 찍는 거.